어렵습니다. 하지만 조현장 목을 지방을 잡으려면 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보다 공격적으로는 다름을 마투에서의 저기전은 두 선수 모두 없습니다. 네. 적어도 양 선수 모두 처음이거든요. 예. 네, 주입장은 언제나 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자신의 승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견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입장에 정의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적도 별로 없고, 특히나 이 맵에서는 서로 간에 정의전 해본 적도 없고, 예, 그런 뭔가의 의외성을 극한으로 꺼내 올려야 되는 게 조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겠습니다만, 조현장 힘내야 됩니다. 이제 동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실수도 하고, 사람이면 단점도 있고, 하다 보면 실력만큼 못 발휘하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동도 사람이에요. 조일장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결국 꺾고 결승할 수 있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조일정 선수 진영이에요. 신생입니다. 자, 한 경기 정말 착실하게 그리고 완벽히 준비해봤을 겁니다. 첫 경기는 어긋났을 뿐이에요. 이에마스터는 이재동이에요. 오늘도 자신의 컨디션이 별 무리 없음을 이제 보여줬고요. 일단 시작부터도 그렇고요. 오버로드를 제 방향으로 보내면서 이재동 선수의 어떤 행보가 아주 그 순항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뭐라 할까요? 빌드 싸움에서는 이기고 출발해야 그나마 다른 저거들이 이재동하고 대등한데, 예, 그래도 밀리죠. 예, 그래도 보통 밀리는데, 이재동이 1경기는 빌드 싸움에서 조차 앞섰거든요. 근데 2경기는 오버로드 보내는 싸움에서 그 운조차 이재동에게 지금 웃어주고 있거든요. 네. 아, 졸정. 예, 구풀을 하려는군요. 이재동은 예, 오버로드 눌러놨고요. 예, 참 절정 선수가 이번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을 하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귀엽네요, 그림이.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버로드 정확히 네. 상대편 쪽으로 보낸 이재동, 조일장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빌드는 이재동 선수가 선게스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공격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예, 레어를 빨리 들어가면서 역시나 좀 수비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참, 예. 근데 문제는요, 오버로드에 의해서 졸장 선수의 빌드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그거예요. 그게 또 설령 확인이 안 될지라도 지금 보면 이재동 선수가 성캐스 빌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성캐스 빌드가 일반적으로 9풀이나 9 오버풀을 잡아먹기 위한 게 예, 성캐스 이후 스포닝 풀이거든요. 9풀에서 저글링이 달려오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밀리는 수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 밀리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글링이 약간 늦게 나와도 그 저글링으로 수비 자체는 된단 말이에요. 수비 자체는 되면서 축적한 개스량이 100 정도 예,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중 유닛은 조금이라도 먼저 나오고 뮤탈리스크 한기가 그 타이밍에 더 찍힌다는 그 네. 사실에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이거는 오버로드만 없었더라도 절장 선수에게는 참 운이 안 따라주네요. 이게 자신의 어떤 구풀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저글링이. 저글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바로 봤어요. 예. 이재동 선수 지금 예. 저글링 선수 지금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 좀 드는데요. 자, 라바 하나는 일찌감치 변태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막 눌렀거든요. 저글링을. 그래도 이재동이 저분이 만들어질 때부터 받는 시간 계산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네. 야, 그거 완벽히 제논 타이밍이었나요? 참, 이거는 발업이 네. 되지 않는 이상, 발업이 돼도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드론 잡기가 여의치 않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이런 상황이, 이래도, 바로 김준영 선수와의 왕의 귀환 맵에서, 이재동 선수가 구프를 상대로 성캐스 빌드에다가,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더라도 상대방 저글링에게 밀리지 말란 법은 없긴 없어요. 근데 그때의 경기와 지금 경기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오버로드로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자, 뚫어냅니다. 뚫었다. 자, 돌파 작전. 야, 근데 조일정 선수도 컨디 좋아요 지금. 그런데 힘이 많이 저글링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바로 하면 뒤통수 맞아요. 물려요. 지금 현재 이재동 선수가 발업이 된 상황이고요. 예, 졸장 선수는 발업보다는 일단 레어를 빨리 올라갔던 상황인데 네, 저 드론 쟤는 뭐죠? 이거는 좀 네. 실수 같은데요. 실수라도 살려면 들어와야죠.
쟤는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먹다. 왜냐하면 저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올라갈 수 있게 되면 이재성 선수로 바로 비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들어가기만 네. 하면 이거 난리가 나거든요. 김민정 형님 왜 이렇게 적습니까? 네. 뚫을 수 있다. 들어가세요. 아, 절차 위기에요. 위기에요. 바로 뚫었어요. 바로 뚫었어요. 저금 이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덩크는 일단 못해요. 덩크는 일단 못해요. 예, 주일창 선수가 제가 이제 좀 전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성캐스 빌드가 예, 구프를 먹는 빌드, 잡아먹는 빌드거든요. 이제 그것을 조일장 선수가 직감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초반에 저글링을 빨리 뽑는 빌드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저글링에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 네, 예. 이거는요, 성급 무시하고 저글링 잡고 드론만 강제로 잡아야 돼요. 이건 대승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성급까지 쉽게 되면 안 그래도 가난하게 출발한 조일장 선수는 예. 스파이어 완성돼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도 조일장 선수가 예, 자원채취의 피해는 약간 있긴 있겠습니다만 드론은 거의 안 잃었어요. 잘 이렇게 피하고 이재성 선수 이것도 이재성의 계산된 작전이거든요. 예. 저기 예. 데이터를 본다고 바로 또 조일장 선수 거의 다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예, 한카돈 뭐 한 두 기 예. 예, 가량 잡혔군요. 지금 미네랄 채취하는 게 다섯 기와 일곱 기 차이입니다. 결국 이것은 조일장 선수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자 조일장 여기서 어떻게든 상황을 자 미달 빨리 남았습니다. 빨리 뭔가에 점수를 따내지 네. 않으면 예 네, 아무래도 그 스퍼닝풀이 빠르면은 테크는 약간 빠르거든요. 근데 테크가 미세하게 늦더라도 먹은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게 유리합니다. 네. 당연히 자, 그래서 싸움으로 가야 돼. 싸움으로 자르는 조일장 글쎄요 이거 딱히 서로가 대등한 어떤 그 뮤탈리스크 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예 수비하는 입장과 공격하는 입장은 다르거든요. 예 스콜지가 네. 같이 가서 뭐 운 좋게 정말 이 스콜지가 운 좋게 이 스콜지만 유달리 인공지능이 높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쉽지 않아요 지금 조일장 선수. 자 여러 가지 면에 조일장 선수 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셔도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부터 상대방한테 내가 드론 한 두 기 정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 예 부족한 드론을 보충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는 꼼짝없이 밀린다. 예. 그 생각으로 조일장 선수도 지금 병력에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둘 다 원해 처리 상황 아닙니까? 예, 라바를 병력 뽑고 드론 뽑고 병력 뽑고 드론 뽑고 예, 이렇게 어떤 여유 있게 진짜? 운영할 만한 정도로 라바가 막 철철 넘치게 나와주지가 않아요. 이재동 예. 입장에서 자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거 알고 예. 이러면 구치기로 들어가요. 그런 거 한 번 들어갈 때 끝냅니다. 예. 이재동 무리하지 않아요. 뭐 조일장 선수는 드론 하나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뭐죠? 근데 콜론이 수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거는 좀 격차가 벌어진 상태도 수비에 네. 돈을 쓰는 의미가 성큰을 지을 지금 여력이 안 되죠 지금은 조일장 선수. 네 어쨌거나 지금 네. 이재성 선수는 드론 여유를 앞세워서 해처리를 하나 더 가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자, 인구수 뮤탈을 하나 더 확보하려는 조일장 선수의 모습이었네요. 네 트릭이었어 트릭. 예. 자, 이번에 들어왔다, 조일장! 예, 게스 트릭하고 비슷한 형태로, 예. 예, 콜로니로 트릭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자기가 많이 나온다, 자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일장! 정결 컨트롤을 빌어요! 자신의 컨트롤을 믿어냅니다, 조일장! 예, 지금 뭐, 그 트릭으로 뮤탈리스크를 더 뽑아서 한번 몰아쳤는데, 예. 지금 이걸로도 조일장 선수가 승리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현재. 예, 싸움 자체는 조일장 선수도 잘했는데, 이재동도 잘했거든요. 예, 그러면 제로섬입니다. 지금 그 두 선수가 제로섬 게임을 계속하면은 당연히 이재동이 유리해요. 네, 해처리가 더 늘어납니다. 이재동은요. 네, 이재동이 결국 자신의 본진 쪽에 있는 거 나갈 이유가 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굳힌 내가 이기는데 지금의 차이는 저 성큰 한 개와 해처리 하나의 차이거든요. 결국 예, 라바를 이렇게까지 활용하게 되면 이제 점점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조금 전의 싸움에서 사실은 그 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일장 선수는 승부를 냈어야 하는 거고 지금도 더 늦어지면 절대 못 이기고요. 지금 승부를 무조건 여기서 너, 스커지들이 좀 해지면 빌드가 스커지를 한 번 더 피하고 스커지가 한 번 한두 번 그 자폭에 성공을 하긴 했거든요. 방금 전에 여기서 밀리면 의미가 없다. 네. 밀리면 지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이 자신감 뮤탈이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 네, 주격자 끝까지 갑니다. 지지 받으러 가는 거죠. 새 뮤탈이 왔습니다만 기존 뮤탈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아 이재용 쪽에서 스커지 왔어요. 아 참 예 정말 이재동 선수가 다른 그냥 그 어떤 연습생이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다른 A급 저그들이 팀 멜레이로 하고 이재동 혼자 하고 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 급입니다 지금 이재동. 그리고 공중에 뭐 하나 뜨면 다 죽습니다.
그렇다가 저글링 뽑을 수도 없고 뮤탈 뽑으면 나오다 스컬지에 맞아죽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스컬지로 뮤탈리스크 잡기 어렵습니다만 뮤탈 모이질 못했거든요. 예, 이 스컬지는 일부러 자폭 안 하는 거죠 저 뮤탈리스크하고 뮤탈리스크 갖고 툭 치면 죽으니까 그리고 힘 빠진 뮤탈은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맛도 없어요 저런 뮤탈은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 다 섞인 대신 내기 됐습니다. 시종 일관 와 이렇게까지 GG 네. 이렇게까지 강한 겁니까 이재동 선수 자 이번 이재동 작게에서 조일장이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를 초빙해서 자신의 실력을 단기간에 그냥 금상 득지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아 벼락치긴 역시 안되나요. 네, 네, 이재동이 저구 중에서 토스전을 제일 잘하느냐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최소 반은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100% 이재동이 토스전 최강이라고 할 것까지 단지럽습니다. 예, 네, 뭐 박성준도 있고 페란전 마찬가지고 박찬수도 있고 무조건 이재동이 정우정의 페란전 최강이야 이렇게 말할 것은 실 없습니다. 근데 저분의 저분은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지존입니다 완전히. 예. 뭐도 하여튼 본것만으로 말씀드려도 이재동을 가지고 어떻게 뭐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적전에서 60% 이상 승률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81% 데이터만으로 봤을 땐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네. 자, 코칭 스태프와 함께 마음 추스리고 3세트 다시 심기일전 리셋하고 리부팅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2연승해갖고 승률 더 올랐어요, 이제도. 네. 아, 조일장 선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든 강훈 잘 도와냈고요. 이제 쌓아놓고 모든 곳을 한번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한이 남지 않게 여한이 있을 수 없게 3세트 4세트 그리고 5세트까지 한번 달려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재동 화면 보니까 5세트까지 4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동의 마지막 빙결될 수 있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결정짓는 3세트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죠.